안녕하세요, 레드국입니다. 이번 영상에선 에코의 미니타워 케이스 CSM250을 리뷰할 거예요. 리뷰하면서 칭찬할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굉장히 설렜습니다.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? 먼저 이 케이스의 크기는 너비 210mm, 깊이 400mm, 높이 423mm로 보통 미니타워보다 앞뒤로 약간 더 긴 그런 제품입니다. 전면부 디자인은 딱 신형 그랜저. 성공한겨? 그걸 보는 것 같아요. 전면 팬이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은 타공 처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약간 아쉽게도 먼지 필터는 없는데 에코에서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들은 다 먼지 필터를 안 넣어준 것 같아요. 장난해? 상단을 보시면 전면 기준 우측에 아이어 포트가 전부 몰려있는 모습인데 케이스의 이 강화유리가 좌측에 위치한 만큼 포트도 요 좌측에다 위치했으면 어땠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단자나 케이블들이 보이는 요 문제점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괜찮은 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상단 먼지 필터는 당연히 이렇게 자석식으로 달려 있습니다. 좌측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요. 뭐 경첩식은 아니에요. 이거 나사를 이렇게 풀러가지고 빼내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. 이제 우측은 타공이 없는 그냥 철판인데 떨림음이나 그런 건 그다지 심하지 않습니다. 후면부는 사실 뭐 크나큰 특이사항은 없는 모습이고 그냥 기본 구성에 충실한 모습입니다. 하단부엔 이 파워용 먼지 필터가 따로 달려 있고요. 그리고 하드베이가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독특하게도 얘는 이제 손나사가 케이스 안쪽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이제 여기 있는 강화유리를 열어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전면부에 장착된 140mm 쿨러 두 개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. 후면부에도 120mm 쿨링 팬 하나가 달려 있네요. 그리고 얘는 상단에 이쪽에 120mm 혹은 140mm 쿨링팬 두 개를 추가해서 총 다섯 개의 쿨링팬이 구성이 가능합니다. 순행 라디에이터의 경우 전면과 상단에 240mm, 280mm 둘 다 장착이 가능하고요. 후면에도 120mm 라디가 장착된다고 합니다. 다만 여기서 의문인 건 이 전면 쪽에 샌드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커팅이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전면에 연결할 나사홀의 위치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140mm 펜 두 개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5cm 넘게 이 공간이 떠 있습니다. 셰시에다가 나사를 조이는데 제약사항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지원되는 공간만 지원되는 거지 라디에이터를 완벽하게 고정하기엔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 셰시 쪽에서 떨림음 같은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. 그리고 이 상단에는 그런 거 없이 나사 구멍이 그냥 다 착실하게 뚫려 있는 모습입니다. 공랭 CPU 쿨러의 경우 최대 163mm까지 장착이 가능한데요. 대장급 쿨러들이 보통 165mm 이상인 걸 감안하면 약간은 아쉬운 수치고요. 그래픽카드 최대 장착 길이는 335mm라서 넉넉한 길이를 확보했습니다. 만약에 순행 샌드위치를 하게 되면 그래픽카드 장착 요 길이가 한 285mm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. 280mm나. 그 부분도 참고하세요. 이제 저장장치 확장부를 보겠습니다.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하드베이 불용 손나사가 여기 본체 하단이 아닌 요 본체 내부에 있는 게 독특한 모습이에요. 여기 있습니다. 요 파워베이 상단에 SSD 전용 요 가이드가 두 개 달려 있고요. 하드베이 쪽에 여기에 SSD 장착 홀이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. 하드디스크는 하드베이에 최대 2개 장착이 가능한데요. 결론적으로 SSD 최대로 구성 시 SSD 3개에 하드 하나, 하드를 최대로 구성 시 SSD 2개에 하드 2개 이렇게 장착이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선정리 공간을 보겠습니다. 선정리 공간과 케이블 타이 홀 모두 굉장히 넉넉한 수가 마련되어 있고 선정리 공간 자체도 충분한 깊이가 확보되어서 선정리할 때 걱정은 하나도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뭐 저희 같은 컴파리들은 선정리하기 편해서 좋겠네요. 그럼 이 녀석의 소음은 어떨까요? 약 26에서 30dB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. 이 정도면 굉장히 조용한 거예요. 네, 전원을 넣은 모습은 이렇습니다. 어떤가요? 예쁜가요? 이 LED 버튼을 계속 이렇게 누르면 이 LED 모드들을 원하시는 것들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. 이 LED 버튼을 3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LED는 소등이 되고 쿨링팬이 돌아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. 결론입니다. 이 케이스는 구성이 참 괜찮아요. 요 근래에 저희가 리뷰해드렸던 에코 케이스 중에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.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전면 140mm 펜 두 개에 선정리 공간도 넉넉하고 수평형 아이오 포트 배열이 아닌 좌측 일렬 배열도 보통 케이스와는 다르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고 전면 먼지 필터가 없는 것 그리고 순행 라디에이터 장착 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빼고는 정말 강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. 5만원대 제품치고는 상당히 잘 만든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. 에코 이번엔 참 잘했어요. 앞으로도 계속 쭉 아시겠어요?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!